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평면 송현리에 있는 한옥 주택을 보러 나왔습니다. 지평면 송현리는 이렇게 전원주택지로 상당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주택이 있는 바로 앞에서 보이는 주변의 모습들입니다. 들어오는 입구는 좁아 보였었는데 일단 들어와 보니까 상당히 골이 넓고 그 넓은 골에 이곳저곳에 고가주택처럼 보이는 집들이 제법 많이 들어와 있고 또 한옥주택도 짓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힘이 없이 주택마다 이렇게 다층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집을 짓는다고 해도 막힘이 없을 만한 그런 형국이고요. 오늘 소개하는 주택의 뒤는 이렇게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토지는 258평, 주택은 38평으로 지은 완전한 전통 한옥 주택입니다. 이 한옥주택을 짓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다 치수를 해가지고 목재를 직접 갖고 왔다고 하시고요. 이 주택을 짓는 그 과정들을 다 영상으로 남겨놓아서 원하시는 분들은 주택을 지을 때 그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 2022년도에 준공한 주택입니다. 지평역도 있고 용문역도 있기는 한데 지평은 전철이 하루에 4번 들어오고 용문은 하루에 전철이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전철 이용하시려면 용문으로 나가시는 것이 좋고 용문역까지의 거리는 자동차로 약 12분, 택시 요금은 9,600원, 거리는 5.4km 되는 곳에 용문역이 있습니다. 살짝 경사를 따라서 오늘 주인공인 주택이 자리 잡고 있고요. 석축을 보니까 모두 자연석으로 발파석이 아니라 자연석으로 축대를 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겨울에 벽난로 사용하느라고 갖다 놓은 목재고요. 바깥 모습들을 한번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 토지가 253평이기 때문에 제법 넓은 편에 속하고요. 여기는 집 뒤쪽에 있는 뒤안입니다. 뒤뜰이고 밖에서 뭐 김장 같은 거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물 사용하게 해 놓으셨고 가마솥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서 걸어 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마솥에도 이것저것 하실 수 있고 이 옆에는 바로 숲. 이쪽은 뭐 개발해서 추가로 누가 집을 짓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 소나무 숲입니다. 전면에서 보면은 이곳은 뒤뜰이고요. 창틀 모습들. 저 멀리로 지평 그 체육공원도 보이고 이 주택에 들어온
보면은 길목에서부터 쭉 있는 그 넓은 골의 모습들입니다. 자연석을 어디서 고르셨는지 이렇게 자연석 갔다가 여기 이거는 허브 어떻게 갖고 올라왔대요? 장비로 했죠. 집 생각나네요. 이렇게 텐마루 있고 이쪽에도 텐마루 있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틀 이 한옥은 창틀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작품 안으로 들어오면은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38평의 방을 두 칸으로 뽑았기 때문에 거실이 상당히 넓고요. 여기가 이제 주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방 공간들입니다. 식탁도 이렇게 작품처럼 짜서 놓으셨고 주부들이 이 싱크대에서 일할 때 이 바깥 숲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곳은 주방에 딸린 세컨 주방이면서 상당히 넓게 큰 손님 치러도 될 만큼 보조 주방 별도로 만들어 놓으셨고 화장실인데 화장실 문도 다 이렇게 그 전통 한옥 그 분위기가 정말 다 구석구석 되어 있도록 이렇게 놓으셨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오른쪽 그 깊숙한 곳으로 이렇게 방에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거실 있고 거실 옆에 딸린 2020년도에 준공한 주택인데 나무 그 냄새가 아주 향긋하게 나고 있고요. 요거는 방에 딸린 부부 욕실입니다.
집을 올릴 때 석가래랑 그 건축하는 과정을 다 영상으로 담아 놓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과정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육중해가지고 주택이라기보다 무슨 방 개수를 두 개 하는 대신 거실이 상당히 넓고요. 그리고 보조주방도 상당히 넓고 원하시면 추가로 방을 하나 더 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충망 다 해놓으셨는데 이 밖으로 보면은 마당에 무슨 오늘 지금까지 쭉 보여드린 그 주택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면 토지의 면적은 258평이고 주택의 크기는 38평, 난방은 기름으로 하고 있고요. 내부 방을 두 개 뽑는 대신 거실, 주방, 보조주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2022년도에 준공한 주택이고요. 이 건축 과정은 돌쇠라는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건축하면서 석가래 세울 때 그 과정들을 다 담아 놓았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전통 한옥으로서 제대로 지어진 집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돌쇠에 가시면 건축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멋진 조망과 함께 지평면 송현리에 있는 전통 방식으로 지은 전통 한옥주택 보여드렸습니다.